드라마 골든타임에서 치질하지만 인간적인 인턴의 모습을 보여준 이선균. 이번엔 부드러운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로맨틱한 남주와 이선균 씨,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. 광고 촬영이 한창인 산 스튜디오. 아우, 이곳의 모습에 아우, 훈훈한 스멜. 아우, 이선균 씨의 향이었네요. 맞습니다. 광고 운 좋게 하나 떨어졌네요. 예, 컨셉은 어떤 곳이고 약선전하고 있습니다. 그의 파트너는 귀요미 아역 배우 이선균 씨. 아우, 이 귀여운 꼬마의 애교에 푹 빠진 것 같죠? 저희 애들도 애교가 넘치죠. 근데 딸의 애교에 비하면 아, 이래서 딸이 딸딸 거리는구나. 계획은 만족하고요. 충분합니다. 지금 그만둘 법 없고요. 응급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문의 처박슬개. 불특 환자 어디 갔어? 불특 어디죠? 여기 있고만, 여기 있고만. 상태를 봐야겠어요. 아, 위급해, 위급해. 어, 좋았어요. 당장 들어가야 되는 곳. 부드럽고 달콤한 그 남자.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우리 이선균 씨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운전이기의 네. 브라운 균 이선균입니다. 뭐 요런 광고로 발탁된 이유가 골든타임 때문인 것 같아요. 아, 예. 드라마 덕 봤죠. 아, 드라마 덕. 재계약할 때쯤에 이때쯤 드라마를 하나 쳐야겠다. 예, 예. 매니저의 그 친한 전략. 야! 적당한 시청률. 아, 맞아. 네. 아유, 근데 말씀 중에 파리가 자꾸. 둘만의 네. 시간을 방해한 나쁜 파리. 극중 그는 사고무새 인턴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죠. 골든타임이 그에겐 어떤 의미일까요? 골든타임은 저에게 그 피와 땀? 피와 땀. 네, 빨리 잊고 싶으나 네. 빨리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드라마?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 상처가 상처가 남아있어서 네, 그게 좀 아쉬웠던 게 황정음 씨와 그런 어떤 멜로씬이 많지 않아서 멜로 같은 우정을 저희가 느꼈거든요. 요한 느낌이 연기할 땐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때! 예예 예. 어떻게 아니, 파리가 있어. 파리가 아우 눈치없는 파리 정말 예예 예. 그동안 최고의 여배우들과 호흡을 맞춰온 바 있는 이선균 씨.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. 여기에 없는데 네. 저는 정유미 씨랑 홍상수 감독님 오키의 영화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네. 호흡도 굉장히 잘 맞았고 그러니까 유미가 맨날 이렇게 빠져있는 게 아쉽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, 이때는 유미를 얘기를 하고 싶네요. 아, 알겠습니다. 윤은혜, 공효진, 임수정, 최정환, 김민희, 최강희, 서훈은 다 제끼고 어, 파리. 정유미 씨예요. 예, 또 나왔네요 파리. 여성들이 이성균을 좋아하는 이유 저희가 네 가지로 추려봤거든요. 자, 1번 목소리, 2번 훈훈한 외모, 3번 쿨한 성격, 4번 능숙해 보이는 스킨십. 4번? 아! 아, 헤어나올 수 없죠. 예, 네. 이런 스킨십이라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. 어머, 어떡하니? 이선균 씨 하면 또 모든 정말 패셔니스타. 우리 이선균 씨가 하고 나온 모든 것들은 정말 그래요? 왜? 완판이에요. 나 맨날 이거니까. 아, 완판 된 거야, 지금? 이건 거야, 이거? 예, 저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두 팀 했어. 어떠세요? 좋죠. 저한테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네. 우리 기운 장난꾸러기. 그런가 하면 그땐 아들 둘을 둔 연예계 대표 아들 바보죠?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, 애들이. 아, 아기들이. 인턴보다 힘든 게 아빠? 네. 우리 아들 자랑을 한번. 아들 바보로서. 어, 내가 갑자기 내 아들 욕하는 줄 알았어. 아니죠. 그건 싫지만. 네. 저보다 훨씬 나아요. 오늘도 정말 촬영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집에 가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? 인턴보다 힘든 게 아빠? 역시 그렇죠. 최정입니다. 예,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충전해가지고 다음에 좀 더 멋진 작품, 좋은 작품으로 예,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부드러운 남자 이선균 씨와의 만남 정말 즐거웠어요.